숨바꼭질 숨은 내 집을 찾아서. 이 영상을 보시면 캐나다에서 어떻게 좋은 학군, 집, 동네를 찾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Compare School Rankings라는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Go to AY Jackson's. 안녕하세요, 형님. 늦은 시간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10중대로 노스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군을 검색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이제 뭐 영비튼으로도 나오고 또 얼헤이크나 뭐 몇 학교가 나오는데, 그래서 조금 빠진 부분에서 동쪽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 AY 잭슨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더라고. 그래서 AY 잭슨 그 네이버후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전편에는 지금 노스역이랑 핀치 간단한 설명을 했고, 영의 핀치에서 동쪽으로 있는 베이비오 레슬리 그리고 핀치 스틸스 이 블록을 조금 설명을 해주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난해 말씀드렸다시피 한인들이 제일 이제 선호하는 노스욕 지역에서 특히 영선상에서 동쪽으로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 학군으로는 얼헤이그 그리고 또 이제 AY 잭슨이 있는데요. AY 잭슨이 사실 얼헤이그보다 낫다고 평가되는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과학이나 수학 같은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노스욕에 있는 그 다른 학교 어떤 다른 고등학교보다도 높은 점수를 토론토 교육청에서 받고 있어서 이 지역들을 선호하시는 한인분들이 많습니다. 한인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분들이나 이란분들, 특히 여기 AY 잭슨 지역은 보시면은 북쪽으로는 스틸 선사, 동쪽으로는 404 덤벨리 파크웨이에서 남쪽으로는 핀치, 이렇게 강이 이어지는 요 구간이 AY 잭슨 구간이며, AY 잭슨 같은 경우에는 한국계, 이란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동진이 살아오면 그 이사를 다시 가는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집을 팔린, 최근에 올라오는 리스팅이나 팔린 리스팅 같은 것을 조회해 보면은 이 지역들에 판매되는 그 리스팅들이 다른 노스역보다 훨씬, 지역보다 훨씬 적은데요. 그런 이유가 있겠고, 지금 최근에 팔린, 디테치하고, AY 학군 내에 있는, 디테치, 그리고 세미디테치, 그리고 타운하우스들 중에서 한번 팔린 집들을 한번 보려고, 일단은 하우스 지금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스역이라고 치고요. 보시면, 일단 제가 여기, 보시면, 좀 하고, 최근 7일 생긴 줄 모르겠습니다. 최근 7일 중에, 예, 일단 한번 원밀리언 아래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덤닐하고 맥니콜 선상에 있는 타운하우스고요. 그러니까 그 세네카 컬리지 맞은편 아니에요? 예, 바로 대각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직접 렌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끼리 또 근데 컬리지가 가까우니까 학생들 룸 렌트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세네카 컬리지 같은 큰 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교나 또 컬리지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집들 시세가 아무래도 다른 동네, 다른 지역 경기에 불황을 덜 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왜냐면은 이 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라는 그런 특수한 기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사실은 학교는 비수기가 없잖아. 그러다가 사실 요번에 처음으로 코비드-19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팅이 처음에 71만 6천에 올라왔다가 결국에 이제 78만 3천 불에 팔린 타운하우스고, 3베드, 2베드, 그리고 가라지 한 개. 오케이. 딱 찾는 조건에 맞긴 하다. 그죠? 이 정도 이제 가격이면은 타운하우스 직원은 노스역에서 주도한 가격이고, 위치도 TTC도 두 라인이 겹치는 곳이고, 메인터넌스도 400불이면은 콘도 중에서 2배드 2배드 하는데 그 이상 메인터넌스 내야 되는 콘도도 있는 걸 감안하면 사이즈도 지금 1200스퀘어풋 넘어가고요. 매우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같은 큰 건물에 여러 개 있는 집이 붙어 있는 형태고요. 지금 아는 또 나름 깨끗하네 각기보다는. 네, 이 유닛 같은 경우는 특히 엔드 유닛이라서 보통 엔드 유닛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몇 개 더 이제 벽이 다른 집과 붙어 있지 않은 벽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보통 다른 유닛들보다 더 비싸게 팔리고요. 글쎄, 뭐, 좀, 레노베이션을 한집 같아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니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스테이징은 열심히 했는데 리노베이션은 많이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캐비넷도 오래됐고 타일도 오래됐고 그렇게 많이 깨끗하게 관리는 하는 집 같고요. 네. 사실 렌트비가 정말 아깝거든요. 근데 이런 집을 렌트를 하려면은 토론토에서는 뭐 2,500에서 3,500 정도를 생각을 해야 렌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모기지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방 개수도 충분히 3개이기 때문에 뭐 4명의 가족 정도가 사기에도 네 당장은 뭐 전혀 문제 없는 사이즈로 사람들 토론토에서 집을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집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하시는 분들 요즘 토론토에서 저 가격이면은 꽤 저렴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매우 괜찮은 옵션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 뭐 자녀분들이 있어서 콘도에서의 한계를 느끼시고 있는 분들은 타운하우스나 이제 세미디테치먼트로 같은 거를 고려들 많이 하시고 계시죠. 네, 지금 보면은 여기 네, 들어가는 엔트랜스 혹시 보다시피 여러 유닛이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조금 이제 좀 프라이버시가 사실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게 이 벽들 통해서 조금씩 이제 가끔씩 소리가 조금씩 들릴 수 있고요. 옆에서 난 소리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주차장만 해도 차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이제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민감할 수도 있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관리비 통해서 한꺼번에 이제 매니징이 되지만, 이제 이런 뭐 우리 집에 뭐 지붕이 뭐 이슈가 있어서 고치고 싶은데, 이거를 저 혼자만 고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그럼 또 옆집하고 같이 또 이야기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있어서는 사실 적을 확률이 높고요. 세미디테치 같은 경우에 두 집만 이렇게 붙이는 경우에는 두 주인이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얘기해서 우리가 뭐 우리 쪽 지붕이 뭐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타운하우스 내는 메인테너스 비용으로 자기네들이 사람을 불러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쓸 부분은 없고요. 타운하우스가 좀 그런 면에서는 뭐 내가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좀 여지는 적어지지만 반대로 또 어떤 큰 하자가 발생했거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큰 돈 안 들이고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거 집은 올라온 지 6일 만에 지금 팔렸고요. 예전 말 그 전에 팔렸던 게 2008년에 31만 9천 불에 어떤 집들은 뭐 이보다도 더 큰 가격대가 더 크게 가격이 오른 집들도 있고요. 그죠? 이거보다 많이 올랐지.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그 당시에 2008년에 놀수욕이 아니고 조금 외곽 지역이라도 집을 사셨던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셀러스 마켓. 그 바이어스 마켓 밸런스, 셀러스 마켓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셀러스 마켓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의미는 판매자에 더 유리한 시장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다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그렇게 막 정교한 지표는 아닙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지표이긴 한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리스팅보다 더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이 리스팅만 한해서 이야기하는 데이터의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실제 이 다른 팔린 집들을 보시면 이것과는 또 다른 마켓 디멘드로 나올 수 있고요. 뭐 올린할 거 비싸게 팔렸다고 하면 막 밸런스 들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올린할 거보다 좀 낮게 팔렸을 경우에는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예. 보시면 벌써 렌탈 에스티메이트가 나오는데 이 근방에 이 정도 규모되는 타운하우스들은 렌트비가 이 정도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지표고요. 물론 이것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 네, 뭐 에버제슨 학군이긴 한데 걸어가기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5분 안 걸리네요. 그렇죠? 차로는 뭐 근방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은 타운하우스를 봤으니까 저희가 한번 세미디테치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타운하우스는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가 보통 한 70만불에서 80만불대 그리고 세미디테치 같은 경우에는 이 에바이잭슨 요 학군 근방에 있는 집들은 약 한 85만불에서 1밀리언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요 지금 최근 3일 전에 팔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렸구나 봤었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전에 리스팅이 몇 번 올라왔다가 보시면은 예전에 리스팅이 99만 8천에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다시 또
가격을 또 낮은 가격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또 팔렸네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사실 재밌는 에이전트인데, 이 에이전트가 이제 저하고 좀 이제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집을 팔고 살 때 이 사람이 제 집을 샀거든요. 제 콘도를. 그래서 예,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콘도를 투자 목적으로 샀었고, 예, 세상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랏 사이즈가 이제 30에 170이고요. 빌트인 가라지가 있고, 차를 두 대까지 될 수 있고, finished basement with walkout, 그리고 separate entrance라는 뜻이고요. 따로 나갈 수 있는 이제, entrance가 있다는 의미. 그게 베이스먼트에 출입구가 따로 있으면 렌트 주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네카 컬리지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그리고 또 매물이 매우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이 집을 살면서부터 처음부터 이제 그 세미가 되었던, 디테치가 되었던, separate entrance 그리고 finished basement에 워크아웃이 있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게 있는 경우에 최소 약 한 10만 불 정도 차이가 가격이 나고요. 10만 불? 와. 요 안쪽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로. 아니면 바로 뒤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지하를 뭐 렌트를 뭐 1000불에서 1500까지 관계에 따라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디테치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63번지랑 같은 건물 이제 일부 붙어있는 형태고요. 이런 집과 같은 경우에는 아래 파운데이션 자체도 처음에 같이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땅 작은 땅에 이제 집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이제 디테치 다음에 있는 발전된 형태를 보시면 되고, 전체로 보시면은 사실 옆에 있는 집도 30피트 프론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랏 사이즈로 보면 60으로 된 랏 사이즈의 랏에 지금 집을 두 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땅을 좀 활용을 하기 시작하는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에서 계속 이제 세미에서 다시 또 타운하우스 또 타운하우스 또 스텝 타운하우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건물들이 이제 작은 랏 사이즈에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요즘 지어지는 디테치 집들은 심한 경우에는 25피트짜리 프론티지를 가진 집들도 많이 지어지고 있어서 예전에 지어진 이 세미보다도 더 작은 디테치 홈을 짓는 경우도 요즘에 꽤 있습니다. 요즘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보시면은 일단은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손을 그렇게 괜찮은데? 예, 손을 크게 제일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괜찮네요. 페인팅 깨끗했네. 네, 다시 페인트 칠하고 터치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사실 근데 100% 이제 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느끼기에 좀 차이가 있어서. 화장실은 그래도 손을 좀 봤나 보다. 네, 화장실은 다른 데보다 레노베이션을 더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렇게 서서 샤워하는 형태의 스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방갈로 형태라서 2층이 아니고 이제 2층에서 바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1.5층에서 바로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 주방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퍼레이트 엔트런스가 지금 워크아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정도 가격에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는 집이면 사실상 꽤 괜찮은 가격에 구매하신 분도 꽤 좋은 가격에 집을 구매하신 걸로 보이네요. 왜냐면 또 넓네. 보다시피 여기 이 예를 들어서 뭐 주인은 위층에 살고 지하에는 또 렌트하는 사람이 따로 살 수 있고요. 예, 랏이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뒤로 엄청 넓은 랏이기 때문에 랏 사이즈가 보통은 이제 집에 한 옛날에 전 집은 이제 디테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50에 120이 이제 토론토에 있는 노스역에 있는 많은 집들 디테치 사이즈인데 이런 이제 이 세미와 같은 경우에는 30에 170이니까 데프보다 거의 한 50피트나 더 폭이 안쪽으로 깊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지역이 조금 그 뒤에가 이런 공원 형식으로 된 고속도로가 맞닿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집들이 서 있지 않아서 더 랏이 깊은 형태로. 404가 바로 뒤에 있구나. 끌어올 수 있겠어요. 예, 차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요 정도까지 있는 집들은 차들 소리가 이렇게 웅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 기찻길 같은 경우에도 기차가 특정 기차들이 다니는 시간이 또 따로 있고 또 소리가 큰 경우도 있고 적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 고속도로 선단, 고속도로가 너무 붙어 있으면은 고속도로 소리가 들리게 마련이고, 또 AYJAX 학군 지역에서도 이렇게 기차가 다니는 길이 보이다시피 이 기차 길 옆은 어느 정도 소리가 나고, 또 그 정도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집 가치가 조금 떨어 저평가되는 경우가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카보로서부터 계속 여기가 그 전기 그 전신주가 계속 이어지는 이 라인이고요. 여기 보시면 파킹라스가 되어 있죠. 캠핀치 넘어서까지도 쭉 가죠. 계속 이어집니다. 하우스 시그마 되게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 이 웹사이트에서 하루 종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이걸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구글 지도에 간 다음에 구글 지도에서 이건 뭐 저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예, 고객들이 더 알수록 예, 서로 더 시장이 더 깨끗해지고 또 에이전트가 뭐 숨기거나 그런 거 할 수 없이 서로 이제 클라이언트들도 내가 어떤 집을 얼마에 사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 등을 확실하게 알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